헬레 언니, 네. 저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부작용? 네. 뭐 접종 이후의 반응을 검색하다 보니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상포진이 연관 검색어로 떠도 뜨더라고요. 뭐가 문제였냐면 우선은 코로나 백신은 우리 누구부터 놔주기 시작했어요? 고령층부터 놔주기 시작하고 대상포진의 위험 요소, 위험 인자. 나이죠. 나이. 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이렇게 50대 이상, 80대 이상 분들을 먼저 맞다 보니 네. 같이 겹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아,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층과 백신 접종 연령층이 겹친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백신 맞았는데 대상포진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고는 많았어요. 대상포진이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한두 개씩 이렇게 보고가 쭉 나와 있었어요. 네. 실제 논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퀘스천인 거예요. 이게 과연 화이자 백신이, 모더나 백신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활성화시켜서 대상포진이 일어난 건가? 가능성이 없지도 않지만 있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되게 모호하게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어제도 저희 환자분이 있으셨어요. 여기 있다가 백신을 맞았는데 이쪽 팔에 물집이 쫙 생겼다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상포진이다 그랬더니 이거 백신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그럼 뭐가 안 맞죠? 백신 맞은 기간에 하루 만에 생기진 않거든요. 아, 대상포진도 이렇게 생길 때 먼저 전조 증상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히 겹칠 가능성이 크고 기간도 지금은 보고에 의하면 1일부터 26일, 35일까지 되게 다양해요. 평균 6이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연구를 해보고 나중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만으로는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네. 그래서 네. 많은 데이터가 모여야 되고 이건 정말 마음 잡고 데이터를 모으지 않는 한 그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100%, 100% 뭐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안전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누구는 여기 아플 수도 있고 누구는 열기도 있고 저는 그렇게 이리하기 싫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이리하기 싫든지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무기력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맞은 지금도 있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이고 아까 써니가 얘기한 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맞아요. 나는 열나는 것도 싫고 이거 몸살나는 것도 싫어.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시고 사람 있는데 안 가시고 손을 씻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 하더라고요. 예, 아주 되게 잘 찾아서 교묘하게 잘 파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맞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건데 물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정말 대상포진이 걸려서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다. 그럼 또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그 5천만 국민이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생겼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얼른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셔야지만 대상포진의 통증이 조금이라도 줄어듭니다. 저 가장 중요한 거 백신을 대상포진이 걱정돼서 못 맞는 건 아니다. 아니다. 혹시라도 대상포진이 생기면 맞느라고 좀 힘들었나 보다. 얼른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희소식. 그나마 대상포진 백신 맞으신 분들은 생기시더라도 약하게 와요. 그래서 금방 회복하시고 일주일 안에 항바이러스 드시고 이러고 나면 아픈 게 좀 덜한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기를 잘 조절하셔서 대상포진 백신도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포진 백신도 맞아야 하고 코로나19 백신도 맞아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백신 두 개의 접종 간격을 어느 정도 뛰어나야 될까요? 두 개의 그 백신의 기전이 좀 다르기는 해요. 코로나 백신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항원을 교육시키는 백신인 거고 쉽게 말하면 대상포진 백신은 이전에 이미 수두바이러스를 한번 교육을 시켜놓고 얘네들을 좀 세게 맞춰서 얘가 오면 강하게
반응을 하게 하는 기전이 조금 달라서 엄밀히 말해서는 뭐 일부 국가에서는 네. 동시에 놔도 상관없다라고 아, 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최소한 2주 간격은 뭐 누가 됐건 네. 하나 맞고 2주 있다가 맞으면 백신의 효과를 잘 얻을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